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지재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차 운영 계획입니다. A노선은 1.68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B노선은 1.5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00억 정도를 평택시 혼자 부담하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은 이렇게 성남역을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지금 GTX 지금 15년 전에 지금 경기도가 처음 제안한 거예요. 네. 예, 평택 지재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지금 19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구축 세입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고요. 그 금년도에는 UAM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 지금 이제 SRT하고 이제 전철이 가지 않습니까? 네. KTX에 연결되고 28년으로 GTX가 당겨졌잖아요. 28년까지 그렇죠. GTX AC까지 다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컨벤션 기능 다 들어가 삼성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24년이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4년 남았네. 네, 시간이 없어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 빨리 수돌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협의 경기도 계속 해가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제 저 시장님께서 워낙 저 비전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추진도 많으니까 큰일 많이 하셨죠. 이게 최우수 상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아주 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좀 늦었어요. 이제 나와서 나가는 건가요?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 국가가 이것도 이제 되면은